성경에 나온 전설적인 부자 욥에 대해서 아시나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욥은 고대 근동지역의 전설적인 갑부였습니다. 오늘은 이 욥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전설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축업이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고대시대에는 소가 곧 재산이고 돈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돈을 뜻하는 페쿠니아는 소를 뜻하는 페쿠스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소가 당시 시대의 중요한 가치축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얼마나 많은 양의 소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욥은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1,000마리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게 욥의 전 재산은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던 욥은 사탄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주님께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탄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욥이 주님을 따르는 건 많은 재산 때문이니 그것을 없애면 필히 주님을 배신할 거라고 말이죠. 주님은 사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원하면 너가 시험을 해보라고 하지요. 이로 인해 욥은 사탄의 꾀무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낸 욥은 이전보다 두 배의 재산을 가지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온갖 역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을 탓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닌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말이죠. 욥은 사탄의 괴롭힘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들까지도 잃었지만 이런 역경과 실패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실패를 겪을 때마다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마틴 셀리그먼 심리학 교수는 회복 탄력성을 방해하는 3P가 있는데 첫 번째 P는 역경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개인화, 두 번째 P는 그 역경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침투성, 세 번째 P는 그 역경의 결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짐작하는 영속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은 이런 3P, 즉 문제의 원인이 아닌 해결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련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자책하지 않았고 역경이 영원히 자신을 뒤흔들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또 슬픔을 애써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욥은 위기를 극복하고 고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지요. 욥을 고대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준 회복 탄력성, 지구상 최고 부자들에게서 발견된 부의 덕목이었습니다.